다 파괴해버려. 예. 꿈이 아니었네요. 이 아바마마가 사건을 하나 저지른 것 같아요. 여기 밤하늘을 꽉 채우던 별들 말이에요. 파괴해버렸어요. 알코올에 찌고 말았어요.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은 표현 못하겠지만 뭐랄까, 공허라는 이름의 대자연에 둘러싸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왕자도 그때 아바마마의 표정을 보았나요? 내추럴한 미소, 퍼펙트하게 부서지던 별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미라클 타임은 이제 It's over. 아바마마는 깨닫고야 말았답니다. 모두들 화가 단단히 났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그래도 왕인데 조금 너무하긴 했죠. 정말이지 다들 잔소리 대마왕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부터 우주의 밤하늘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뭐죠? 너무 스몰하잖아요. 왕자는 아직도 쥐똥만 하군요. 하늘의 별에만 신경을 쓰느라 막상 왕자는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도대체 뭐죠? 그 바디와 키는 정말 제 아들이 맞긴 한 건가요? 그래요, 알겠어요. 덩어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도 잘 키워야 해요. 왕자도 이제 그만 게으름 피우고 빨리 자라세요. 그럼 난 왕자니까 당연히 왕이 되겠지 같은 착각은 똥간에다 내다버리시고요. 도대체 뭘까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이 하늘 말이에요. 어제 맛없어 보이지 않아요? 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덕분에 모두들 배고파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눈치차라고요, 이 멍청한 왕자. 그리고 맛있는 거라고 하면 역시 개죠. 무조건 100% 개예요. 안돼, 아직이에요. 집중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얼른 세상에서 가장 군침 도는 개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자는 덩어리에 최대한 많은 개를 붙여가지고 오세요. 조금 산만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냠냠 램보. 어구악. 개 비린내 때문에 그런가 속이 조금 메슥거리는데요. 그나저나 개를 95마리 굴려가지고 온 건가요? 기가 막히는구만요. Very wonderful해요. 딱 아바마마가 원했던 사이즈예요. 꽃게, 털게, 대게, 개맛살 프레이드. 그래요. 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맛있게. 좋아요. 환상적인 별들로 빛나는 하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군요. 아이고 설레요. 그럼 빨리 덩어리를 하늘로 올릴게요. 마침 해야 할 일이 떠오르던 참이었어요. 빨리 우주로 돌아가요. 아바마마 림보. 82.2짜리 덩어리라니. 정말 빅해요. 이 아바마마는 감격해서 티어스가 찔끔 나왔답니다. 아바마마는 정말 해피해요. 뭘까요? 뭐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걸까? 혹시 아바마마의 선물? 그런 거 말고 유레카. 알았어. 하늘이 전혀 우아하지 않잖아요. 우아함이 부족해요. 나비처럼 홀로하지도 않고 이 아바마마처럼 샤방하지도 않아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잠깐만요. 지구에는 우아한 게 뭐가 있어? 맞아요. 바로 백조예요. 왕관자리 한번 갑시다. 왕관자리. 도대체 뭘까요? 아직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아바마마의 선물?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무언가. 그래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예, 들어가세요. 하늘이 전혀 호화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하나도, just 1도 호화롭지가 않아요. 밤하늘의 별자리인 주제에 더럽게 빈곤한 느낌. 이 아바마마의 왕관 같은 이 고저스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세상에, 정말 눈부신 곳이네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역시나 오늘도 지구는
경이롭군요. 여기엔 사방이 왕관투성이에요. 보기만 해도 행운이 빵빵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요. 그럼 진짜로 임자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덩어리를 굴려보자고요. 왕자는 이제부터 왕관으로 가득한 덩어리를 최대한 만들어주세요. 아름다운 별자리 슈퍼 고졸산 밤하늘을 만들어야죠. 생각해보니까 왕관이 이렇게 많은 건 조금 의심스러운걸요?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해요. 진짜 왕관의 주인이 나타나면 우린 빨리 코스모로 달아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9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 그러면 우리 좀도둑 왕자 빨리 여기 왕관들을 슬쩍하도록 해요. 너 살았다 너.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아, 눈이 부셔서 도망갈 수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요. 샤이니 알레인 봉. 아, 우리가 무슨 별자리를 만들려고 했었어? 아, 왕관이었어. 아, 맞아요, 왕관자리. 아, 그래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랑 또 저기랑 또 저쪽에도 하나. 아, 왕관 39개라니요. 정말 모욕적이에요. 너무 적다고요. 모욕적이래. 차라리 왕관 자리는 그냥 아바마마의 왕관으로 만드는 편이 낫겠는걸요? 아, 제발 다음번엔 조금 더 슬기롭게 굴리길 바랄게요. 도대체 뭘까요? 아바마마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유레카! 아, 그래요. 드디어 알겠어요. 하나도 안 신선하잖아요. 하늘이 완전히 상한 것 같다고요. 심지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냄새. 이런 건 아바마마는 용납할 수 없어요. 빨리요. 지구로 가서 프레쉬한 물고기를 삼켜가지고 와요. 이제 보니 밤하늘만큼이나 왕자도 흐리멍텅했군요. 어젯밤 야동이라도 보다 잔 건가요? 지금 썩은 통태 눈깔을 하고 있다고요? 왕자, 슬슬 나태해지려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안 되죠. 배짱이는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Don't do that. 어쨌든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삼키는 게 이번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부터 물고기로 가득한 덩어리를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아름다운 물고기 자리가 밤하늘에 신선하게 빛날 거예요. 왕자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선한 마음으로 굴려줘요. 왕자도 이 활력이 느껴지나요? 아,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가요. 프레시 렌버. 하. 엄청난 양이라군요. 정말 이제 소머니해요. 135마리 사그마치 물고기가 135마리라고요. 말문이 막히는군요. 신선 그 자체요. 가야 압도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잡은 건가요? 설마 아바마마 몰래 불법 엉망이라도 친 건 아니죠? 어쨌든 덩어리로는 제법 신선한 밤하늘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뭐랄까, 아바마마가 예상한 양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이 덩어리는 빨리 하늘로 올려보내도록 할게요. 아, 도망가버렸어요. 아, 사실 왕자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아바마마도 사실 별자리 하나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큰 검자리에 말이에요. 모든 일을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라니 모양새가 구리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다 만들었는데 말이죠. 아니 글쎄, 그게 그만. 마지막 한 마리가 도망쳐버렸지 뭐예요. 크쏘, 이런 미련 컴탱이 같으니라고. 하여튼 잡히게만 해봐. 어쨌든 그러니까 저 대신 왕자가 곰 좀 찾아주세요. 겸사겸사 아바마마 선물도 챙기고요. 이것저것 지구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하. 나 더 커야 되나? 잠깐만요. 이 정도? 나쁜 곰탱이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군요. 나쁜 곰, 응담 주제.
아이고 얘들아. 귀요미 뭐야 귀요미. 귀요미. 어? 아 귀요미 보다가 더 작은 거 이거 뭐야 푸잖아. 아 이거 곰돌이 푸잖아. 아 이건 푸야. 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뭘 빠뜨린 걸까? 아하 그래요 그랬던 거였군요.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이 신비롭지가 않다고요. 신비롭지가 이 하늘은 너무너무 평범해요. 마치 대머리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한마디만 더 하는 것 같아요. 미치도록 지루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신비로움이라고 하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쌍둥이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체감이랄까? 초능력? 텔레파시? 매직? 야, 뭐가 이렇게 똑같아? 기묘하고도 혼란스러워요. 그러고 보니 왕자도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았나요? 아마? 아, 그래요. 아니라고요? 실망이네요.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었다니. 뭐 애초에 왕자가 재미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왕자는 이제부터 쌍둥이로 가득한 덩어리를 만들어줘요. 아바마마는 쌍으로 훌륭한 별자리가 아름답게 밤하늘을 빛내는 모습이 보고 싶답니다. 쌍둥이니까 시간도 쌍쌍으로 드릴게요. 12회보니까 쌍쌍 맞죠? 그럼 이거는 지켜보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우리 솔로 왕자. 미쳤다 이거 돌았다 이거. 사실 정말 신비로운 점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못 부실 수 있는가예요. 집에 우환이라도 있나요? 아니 잠깐만 네 아들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 아바마마한테도 알려줘요. 혹시 왕자는 폴란드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바마마는 종종 그곳에 놀러 갑니다. 왕자도 하루가 다가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아 그리고 아 맞다. 하마터면 말을 못해드릴 뻔했어요. 또 잡담이나 하다가 까먹을 뻔했어요. 열심히 덩어리를 굴려온 왕자를 위해 선물을 나눈 거 알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말이죠. 뭔가를 던져 물어오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던졌어요. 아, 선물을요. 아 미안해요. 아마 우리 뽀삐가 가지고 오기엔 좀 먼 거리였나 봐요. 선물 던졌는데 강아지가 너무 멀리 가서 못 오는 거야? 어쨌든 미안하지만 던진 것은 기억 안 나요. 선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굴려줘요.